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고명석 서해해양경비 안전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서해해양경비 안전본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 서해해양경비 안전본부는 전라남북도의 해상 치안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중고어선 단속이나 또는 그 인명 구조 또 해양 안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예. 네, 아무래도 본격적인 물놀이 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책이 좀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좀 올해는 때이른 더위가 와서 예. 아마 국민들이 물놀이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해양경찰에서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한다든가 예. 네. 또는 갯벌이나 방파제 같은 그 연안 해역에서의 사고 예방 또 수상 레저 안전 같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물놀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서 생존 수영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어린이들을 위한 생존 수영 어떤 게 있고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어린이들을 위한 생존 수영은 저희들이 그 전남도교육청과 현재 협의를 맺어서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바다에 빠지면 민물과 다르게 체온을 유지하고 예. 그다음에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오래 떠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워뜨기라고 해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어깨 넓이에서 양팔을 넓게 벌리고 오래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수영법을 가르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각 학교에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네. 교육을 못 받는 곳을 위해서 동영상을 별도로 쉽게 제작을 해서 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조심해도 물놀이 사고는 좀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최초 발견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우선 이제 큰 소리로 물에 빠진 것을 주변에 알리고 저희 해경이나 소방 같은 구조기관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일반인들이 구조를 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튜브나 페트병 같은 그 부유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또 네. 사고자 입장에서 보면 무리하게 물에서 빠져나오려고 헤엄을 치지 말고 금방 말씀드린 그 생존 수영 같은 기법을 간단히 배워서 네. 좀 오래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만약 물에 빠졌을 때 이 빠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인공호흡 같은 것도 진행하는 것도 좋은 건가요? 그렇죠. 이제 몸이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 이제 구조를 했다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네. 기도를 먼저 유지를 해서 숨을 쉴 수 있게 목을 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가슴 압박이나 또는 마우스 투 마우스 이런 법을 이용해서 신속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지난 5월이었죠.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실시가 됐는데요. 이 수상구조사는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 건가요? 네, 5월 27일 날 제1회 수상구조사 시험을 실시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민간단체에서 인명구조 자격을 주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격 기준이라든가 교육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의해서 인명구조 능력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일원화해서 실시를 하게 됐는데 이 자격시험은 그 수영법이라든가 구조법, 그다음에 이제 응급처치 같은 것을 평가를 하고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의 교육을 받은 이후에야 이제 자격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능력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배출이 되면 우리 해수욕장이라든가 또는 공용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 배치돼서 국민들이 아마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서해는 중국도 그렇고요. 인접하는 국가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군사활동이나 불법 조업에 좀 취약한 경우가 있는데 분쟁이 좀 자주 일어나잖아요. 예, 여기 예.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심각한 상황입니까?
예, 지금은 성어기가 아니라서 중국 어선들이 많지 않은데요. 네. 주로 이제 3, 4, 5월, 그다음에 12월, 11월, 그다음에 1, 2월 겨울철에 성어기입니다. 이때는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네. 이 야간이나 또는 이제 파도가 높은 시기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조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내 이제 가거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조업을 하다가 예. 배와 배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일곱 척, 여덟 척 이렇게 연결을 해서 무단 도주를 한다거나 네. 또는 이제 철판이나 쇠창살을 배에 연결을 해서 우리 단속 대원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예. 원천적으로 막는 그런 수법을 이용하고 있고 최근 그 지난 4월에 한번 그 단속을 한 경우인데요. 네. 우리 조업량을 허위로 기재하기 위해서 특수펜을 사용했는데 이 특수펜이 불을 댄다거나 온도를 높이면 글자가 없어지는 아, 특수펜을 예. 사용하기도 해서 아주 네. 진화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성어기 때만 되면 이렇게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현재 이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해경에서는 먼저 그 성어기 때에는 기동 전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대형 함정 네 척을 묶어서 폭력 저항하는 이런 중국 어선들을 주로 단속하는 형태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두 척씩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함으로써 이제 저항하는 의지를 원천적으로 좀 봉쇄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처벌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영해 침범이라든가 또는 무허가 같은 좀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보금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을 시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측에 직접 그 단속한 함정을 인계를 해서 중국에서도 이중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게끔 무거운 예. 처벌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도적인 그런 처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네. 중국 어선들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조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속하러 저희들이 이제 그 올라가서 생수를 준다든가 예. 또는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는 이제 그 중국 당국에 합법 조업할 수 있는 교육을 좀 시켜달라 예. 또는 이제 단속을 중국 당국에서 좀 해달라 이런 촉구를 외교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각에서는 이 계속해서 단속을 해도 중국 어선들이 오기 때문에 이 해경이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맞는 시각입니다. 예. 다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서해 바다가 워낙 자원이 좋고 중국과 우리나라가 공유를 하는 바다이기 때문에 예. 이걸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측과 우리와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중국 불법 어민들의 어떤 의식 전환 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네, 불법 조업 등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네.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을까요? 예, 요 부분은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한데 이제 한국 측 입장에서 보면 단속을 어쨌든 좀 강화하는 정책이 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공기나 드론 같은 어떤 첨단 장비를 조금 더 확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 측에 저희들이 이제 서해 바다에 대한 어떤 중요성 또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촉구를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민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예. 어떤 자원을 보호하면서 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중국 측의 어떤 노력 이런 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요, 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예, 서해 바다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바다라서 저희 서해경 본부에서 역점 추진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그 대형 헬기를 연내에 저희 도입을 하고 예. 그다음에 네.
여수에 이제 고정익 항공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목포로 전환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긴급 해양사고 대응이라든가 중국어선 네. 대응에 아마 기능하게 쓰일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흑산공항이 이제 건설이 되는데 예. 여기에 이제 해경 헬기 전진기지를 같이 이렇게 만들려고 저희들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동 점검단을 이용한 어떤 그 다중이용 선박 점검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부주의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에 이제 해양 경찰이 외청으로 설치하기 위한 어떤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가 있습니다. 조직이 외청으로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저희 해경이 우리 해양 주권을 철저히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따스한 시선으로 또 믿음으로 지켜봐 주신다면 강하고 믿음직한 해양경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서해바다를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